여전히 기억나 너와의 추억들이 다니가 너무 그리워 It's gonna be alright 갈바람이 내 맘속에 스차게 부는 girl 괜시리 웃음 지어 잘 지내겠죠 에워 가끔 너를 보고 싶어 네가 있던 자리 보면 아직도 난 기억나 너의 두정들이 다 baby 지금 넌 어디서 누구와 사랑을 나눌까 행복해 너니 될 때까지 밤새 걷다 보면 다 잊혀지겠지 더 깊어만 가면 네 생각을 할 수 없게 생각을 걸어가 이 시간을 지나가 네 집 앞을 지나가 혹시 널 볼 수 있을까 눈이 켜진 네 방을 보다 말없이 그 자리를 또 떠난다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d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의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케이팝 스타와 전 세계 팬을 이어주는 글로벌 리얼 온라인 팬미팅 미덴그릿 오늘은 VIP가 놀러왔습니다. 네,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하는 자리니만큼 글로벌하게 또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o all the fans around the world watching Meet and Greet. 인사할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APSR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미덴그리 VIP 편은 LG U+와 함께하는 라이브 미니 콘서트고요. 네,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좋죠. 그럼 지금부터 방송을 보고 계실 전 세계 시청자분들에게 종업 씨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VIP에서 보컬 간부를 맡고 있는 종업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다들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VIP 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니하오. 고니시와 주댐문. 근데 욕한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게 된 VIP 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렸어, 보이제?
오. 네, 안녕하세요. BP 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니하오. 남아요. 박명도 테스. 谢谢. Hi, I'm Zillo from BAP. you'll be much more fun than last time. I'm sure that. I hope you guys enjoy this time too. Thank you. Me too. 네, 오늘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쵸. 2017년에 또 마지막을 베이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 BAP가 신나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와, 장난 아니다. 네, 글로벌 리얼 온라인 팬미팅 미댕그리 BAP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BAP가 8번째 싱글 앨범 이거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전 앨범과는 다르게 강렬하고 거친 센 컨셉으로 돌아왔는데요. 심찬 씨가 네. 이번 앨범을 직접 언박싱 해주세요. 네. 그가 네. 설명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8번째 싱글 앨범 이거고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열으시면 뭐야 어디 카메라죠? 가운데인가요? 아니요. 네. 아 이쪽이구나. 그 CD가 들어있고요. 네 안쪽에 보시면 이제 검정색이네. 아~ BAP 멤버들의 네 사진들이. 어 이게 뭐죠? 포토카드가 들어있는데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당첨이냐 탈락이냐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잘하세요. 네, 영국에 이렇게 포토카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총 3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네, 타이틀곡 Hands Up부터 Moon Dance 이렇게 싱크홀까지 네, 총 3곡이 네,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 멋있네요. 꽉 찬 앨범입니다. 그러네요. 이거예요. 네. 아,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앨범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방송 전에 앨범을 구매해주신 전 세계 팬분들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종업 씨랑 용국이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제가요? 네, 한번. 맞. 또 전 세계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이 네, 저희 굉장히 앨범을. 많은 분들이. 댓글이 벌써 1,000개가 됐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골라주세요, 종욱 씨.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저는 제 사진을 골라볼까요? 아나 안나 크로아티아에서 해주셨는데. 네. 친애하는 베이비. 저는 정말 진짜 새로운 컴백을 특히 문댄스를 좋아해요. 그것은 강한 메시지와 강한 강력한 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예요. 추신 종업이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나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요. 크로아티아에서 만나요. 네? 만나요. 미너를 눌러. 이거 미너를 눌러셔야죠. 미너 눌러주셔야죠. 아 제가 직접 누르는 거. 네. 네. 종업 씨 팬분이신 거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개선되고 있는 종업 씨. 종업 씨 얼굴 누르면 돼요. 얼굴. 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안나 씨 축하드립니다. 용국이 형도. 한번 뽑아주시죠. 개선 종업이네요. 그래, 베이비 안나라고 적혀 있었는데 종욱 씨가 그걸 만나요 라고 읽었어요. 우리 지금 만나. 용국이 형이 지금 네, 한 분을 뽑아주고 계십니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네, 계시기 때문에 부르기가 어려워요. 어, 그거 형인 것 같아요. 흠찬 형이네. 어 메시지가 아~ 없어요. 일단 누군지 소개만 해주시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샤오 시웬님이 중국에서 네. 보내주셨고 네. 메시지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른 분 한 분만 더 네 이거 위너 눌러주시고 네 한 번만 더 골라주세요. 오 나루토 응원합니다. 자 미국에
루토님이네요. 토마님께서 너희들은 놀라운 나는 콘서트에서 당신을 보고 지금까지 최고의 공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사랑을 보냅니다. 아, 토마 씨 감사합니다. 나루토 변장을 하셨네요. 네. 예, 전 세계 베이비 분들 서포터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네, 나머지는 올랜덤 버튼으로 마무리할게요. 영재 씨가 네, 눌러주시고요. 올랜덤. 네. 네. 누르셨나요? 네. 네. 올랜덤으로 진행이 됐죠? 네. 됐나요? 된 것 같아요. 아, 네, 됐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서포터즈 탑5를 지금부터 발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앨범을 많이 구매해 주신 다섯 분을 아, 네, 지금 발표를 할 건데요. 네. 이게 누구지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 아닌가요? 네. 아니요, 그 밑에. 아니요, 밑에 있어요. 네, 밑에. 네, 여기에서 네. 홀리나님 5위를 차지하셨네요. 차지하셨고요. 괜찮아요? 네. 비니님인가요? 미니님께서 4위를 네. 차지하셨습니다. 저기 1등으로 계신 분 저번에도 올라오셨던 분 맞죠? 맞아요. 언제나 1등 하시는 예. 분 아닌가요? Congrats! 3위는 리아님께서 차지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2위는 마리아님께서 차지하셨고 마리아 땡큐! 마리아 아, 부동의 1등이네요. 부동의 1위. 항상 저희 미덴그릿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은 앨범을 또 사주시는 팬분이신 것 같은데 디펜님께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위너 포함 올 랜덤으로 추첨된 분들과 탑5에 선정된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덴그리 현장에서 저희 BAP가 아까 와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네. 씨가. 저희가 멤버 한 명 한 명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사인도 했어요. 직접 사인을 한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외에 다양한 선물이 또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MF 미덴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팬보드에 이제 우리 베이비분들이 남긴 코멘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젤로 네네. 씨랑 힘찬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젤로부터. 젤로 씨부터 뭐 골라주시죠. 여기 있는 걸로. 왜 다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아니, 아니구나. 네. 위로 올라가시면은 아니요 이걸 전체 화면 위로 살짝 올라가 주세요. 예예 예. 그쵸 예, 그리고 요거 누르시면 예 좋았어. 저희 되게 긴 글이 하나 있네요. 요거 네 한번 그냥 뭐 영어 다 되잖아요 젤러 씨. 해석이 올라가 주실래요? 아니 이거 화면을 좀 화면이 혹시 되게... 컴퓨터 잘 못해요? 아이고 이거 어렵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젤러 씨. 리디아 레드리프님께서 네 헬로 아이 러브 아니 한글로 번역을 예, 해주세요. 예, 예. 네, 한국어 누르고 아, 그거 누르면 한글이 되잖아요. 눌렀어요. 왜 이러죠? 그럼 이거를 바로 번역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가능하잖아요.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Hello, I love BAP so much. I became a fan in 2012 when the song Where You Was released. 이렇게 바로 혹시 읽으면서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한가요? 그래요? 저희 노력해볼게요. 저는 2012년 때부터 네. 그 워리어가 나왔을 워리어 발매됐을 때부터 팬이 됐어요. 네. 우리 그랜드패런츠는 어떻게 말해요? 할아버님, 할아버님, 예, 예, 그 조부모님들이 할아버님, 님도 좋아하시, 저희를 좋아하세요. 엄마도 좋아하고요. 아, 나 볼 빨개졌어, 못하겠어. 됐다, 다시, 됐어. 박수 한번 주세요. 요즘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 자 빠르게 읽어주세요. 여보세요, 나는 BAP 너무 사랑. 여보세요. 노래 전사가 출시되었을 때 나는 2012년 팬이었다. 내 조부모와 엄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많은 팬을 도왔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건 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건 모든 모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당신과 함께 여기에 베이비 베이비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영어 교실 느낌이었어요.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네, 힌찬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아 미안합니다. 자 이거 한번더 눌러서 제가 네. 맨 위에 있는 거를 네. 영국 오빠 띵클 노래 불러주 아 띵클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이라뇨? 아 이런 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당장 못하기 때문에 그런 네. 저희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 뭔가 어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빨리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 느리네요. 어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네 브란 브리안 브리안 레드리프 씨. 네, 네, 그 많이 사랑하고 대현도 굉장히 어, 뮤직과 울주업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아. 네, 캘리포니아 다시 어 봤으면 좋겠다고 캘리포니아에서 네.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네. 엄청 좋아한다고. 아~ 네, 선생님. 아. 아. 이 정도 해 줘야지. 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네,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네. 네, 이렇게 코멘트를 계속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보내 주고 계신데 네. 네, 이렇게 또 많은 코멘트를 보내 주고 계신 전 세계 또 팬 여러분들께 영진 씨 애교를 네.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겠지만 네. 그 전에 영진 씨, 우리가 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헨저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그럼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보시죠. Go!
네, 영상을 함께 살펴봤는데 다들 어떠세요? 네. 뭐 어, 좋은데 굉장히 좋죠? 어떤 식으로 좋아할까요? 아 그냥 아니, 뭔가 찍으면서 에피소드라는 게 잘하네요. 뭐 있었다면 네. 잘하네요. 누가 제일 잘하네요? 여기서 보게 다 잘하네요. 사실 저희가 찍으면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안무팀이 많이 들어가서 네. 찍을 때 그 구도를 잡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 좀 조금만 더 붙여서 뭐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찍으려고 했다가 아, 이 안무 자체는 아,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다 같이 찍어야 된다 하면서 그 연습실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치우고 대청소를 하고 나서 한 30분이 걸린 뒤에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원래는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게 시간 연말이라서 스튜디오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연습실에서 네. 촬영을 해서 조금 좁았던 그런 네.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종업 씨는 이번 안무 어때요? 아,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6년 동안 변함이 없어. 젤로 씨가 보기엔 어때요? 아주 좋아요. 네, 이번, 예. 이번 안무 준비할 때 저희가 또 그 또 세게 하자고 저희끼리 또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쵸. 좀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안무에 어느 부분에 가장 힘을 많이 줬어요? 인트로 어때요? 한번 보여주실래? 여기서요? 좋아 5, 4, 3, 4 네, 아무튼 정말 그래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찍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다음 지금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죠. 그 준비할 동안 우리 좀 준비를 해볼까요? 준비할 동안 준비를 해볼까요? 아무튼 잠시 후에 만나요. Go! 지금 LG 유플러스 함께하는 미댕그리 BAP 편 라이브 미니 콘서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네. 계속해서 BAP 분들이 보내주신 네. 네 리퀘스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퀘스트는 우리 조합 씨가 읽어주시죠. 네. 네. 아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네. 네. 그 미모 실화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네, 국내 팬 못지않게 해외 팬들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BAP 여러 나라 언어로 모닝콜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올해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내년에도 함께 하자라고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모닝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여러 저희가 여섯 명이다 보니까 네네. 여섯 명에서 네. 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네. 모닝콜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 종업 씨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아 저부터요? 네. 네. 오늘 고유 종업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를 보고 네. 네. 무슨 언어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 저는 영어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아. 네. Good morning baby Wake up And take my morning kiss. 끝났나요? 네. 아 끝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다음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너무 어렵다. 네, 네. 다음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같이 영어 버전인데 네. 제 거로 좀 길어요. 그러니까 와우. 저는 감정을 좀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baby. I missed you overnight. Don't you miss me? Wake up. Wake up, baby. 되게 좋아한다. 잘하시죠. 아,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부끄럽죠 이거? 아,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데요. 외과. 자, 대현 씨는 어떤 언어고요? 저는 스페니쉬입니다. 예. 네. 기대합니다. 네. 오, 섹시할 것 같아. Baby, as dormido bien, ya es hora de despertarse. Quiero ver tus hermosos ojos. Hermosos son 무슨 소스예요? 디오네 소스. 뭐랑 같이 곁들여 무슨 말이냐면, 어, baby, 잘 잤어? 이제 그만 일어나. 아름다운 네 눈동자를 보고 싶어. 되게 아름다운 말이었네요. 근데 이발을 아 이게 이거 해봐요. 키? 키에로. 키에로. 키에로 베르투스. 베르투스. 에르모소스. 에르모소스. 아 있었어 오소스. 네. 다음 영재 씨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일본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진짜요? 네. 되게 자신 있다. 자, 보여주시죠. 아, 이 아사다나, 베이비. 君가 또ても 아이타쿠테 시누카 토모타요. 보쿠노 키스오 우케테 쿠레테. 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가 해봐! 네가 해보라고! 괜찮아요. 뜻을 설명해주세요. 네. 다 아시잖아요. 아 근데 맨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어요. 내 키스를 받아라! 이건데 한번 해줘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이 뜻은 네. 어, 이 아사다나 네. 좋은 아침이야. 기미가 토테모 아이타쿠테 너가 정말 보고 싶어서 시누카 또 오모타요. 죽는 줄 알았어. 큰일 날 뻔했네. 네. 보쿠노 키스오 우케테 쿠레테 내 키스를 받아줘. 네, 다음 용국이 형. 저는 필리핀어. 다들 뭐 뜻은 아실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 베이비 아쿠아이나 바카사야 나카스 마카 나경 마키타. 뜻은 좋은 아침이야. 오늘 하루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사랑해. 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젤로 씨. 저는 중국어입니다. 색다롭다. 너가 중국어 하니까. 자, 아오. Quite the end to your life, baby. 영어 아니야? 다시 해볼게요. Quite the end to your life, baby. 건워이치치 밤바. 아 계속해 주세요. 나도 좋아해 바밤바. 끝났어요. 끝이에요? 아, 한 번만 어. 다시 해줘요. 한 번만. 자 다시 들어보자고요. Quiet in July, baby. 건워이치치 밤바. 무슨 뜻인가요? 잘 잤어? 어서 일어나. 나랑 같이 아침 먹자. 아. 귀엽네요. 젤러 씨한테 잘 어울려요. 아침 먹고 후식으로 바밤바. 영재 씨, 생방송이에요? 다음까지요. 네, 다음 리퀘스트를 이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힘찬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제가요? 네, 블루블랙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눈 깜빡할 새 2017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BAP는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나요? 2018년을 맞아 멤버들에게 내년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목표를 정해주세요. 본인이 본인 목표 정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자 그러면 네. 젤로 씨부터 이제 이렇게 가세요? 아니요 옆 사람의 아, 목표를 말했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색다롭네요. 예. 본인이 본인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옆 사람에 있는 멤버의 목표를 자기가 정해주니까. 예예. 예. 아 이거 젤로 씨부터 하나요? 예 와, 젤로 씨부터. 젤로 씨부터 목표를 네. 네. 이렇게 해라! 라고. 저는 요즘에 이제 영국 형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2018년 때는 어, 저 혹은 저희 BAP 멤버들을 집으로 많이 초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20번 이상. 그리고 저랑 같이 그 게임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축구 그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아 진짜 원하시나 봐요. 요즘에 저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굉장히 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영국이 형이 그 어떤 자동차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사오면은 이제 같이 하자고 오라고 해서는 형이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사셔가지고 2018년 때는 좀 많이 그냥 좀 초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초대를 해라.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국이요. 아, 네, 영재는 저는 2018 년도에 평창 올림픽을 꼭 보러 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너 가야 된다. 인증샷 남기기. 아, 무조건 해야 되나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는 말이죠. 아, 무조건 해야 되나요? 그냥 아, 목표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네. 소원이 아니니까. 2018년도에는 아우, 네. 네. 대현이가 지금까지 그동안 말했던 히말라야를 제가요? 대현이가 꼭 정상에 한번 올랐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현이의 목표가. 아, 네. 노력해볼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영재 씨가요. 아, 이쪽인가요? 네. 아, 전가요? 아, 네, 그쪽이에요. 네. 네. 저는 힘찬이 형이 내년에는 뭐 많지만 저랑 함께 히말라야를 갔으면 좋겠네요. 저랑 같이 등산을 하고 우리 세 사람이 돼서 내려옵시다. 거기 팬기 좀 꽂아주세요. 마토끼랑. 히말라야. 히말라야. 네, 굉장히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18년. 네네네. 자,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힘찬 씨 차례입니다. 아, 너예요. 네. 자, 저는 종업이가 대? 아, 종업이가 201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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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1월 1일부터 네, 사랑할 건가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노력이라도 받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첼로군에게 예. 준홍이는 네. 2018년 2018 예. 더 좋고 재밌는 잘 맞는 많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형다운 얘기네요. 네, 멤버들이 직접 정해준 2018년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리퀘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거기서 라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거기는 물이 따로 필요 없겠네요. 네, 아무튼 다음 리퀘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야죠. 쉬었다 가나요? 네. 그러면 쉬었다 올게요. 잠시만요. Stay! Tune!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사인회 M-Wave Meet &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네. 네, 계속해서 우리 베이비분들이 요청한 게임 리퀘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네. 리퀘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행복하자 얘들아 님께서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BAP의 몸으로 말해요. 완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네, 이제부터
네. 오늘 네. 저희가 지금 이 리퀘스트를 시작으로 네. 게임을 네.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네. 가장 높은 점수를 네. 받은 MVP에게는 네. 특별한 선물을 미댕그릿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네, 게임마다 승리한 분에게는요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네. 이 마지막에 스티커 개수가 제일 많으신 분이 바로 오늘의 MVP입니다. 와우. 네, 모모라 마리오는 팀전으로 앉은 대로 이렇게 대연팀, 영재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90초 동안 문제를 많이 맞힌 팀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고요. 네네. 승리한 팀원들에게 이제 스티커를 한 개씩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영재 씨 팀부터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몸으로 말해요를 이제 네.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하고 한 명이서 정답을 맞출 텐데 정답을 네. 맞추는 멤버는 용구경이고요. 네네. 저랑 젤로랑 문제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는 문제를 여기. 내는 분이 이쪽인가요? 네, 이쪽에서 네. 아니 문제를 내는 분이 여기고요. 맞히시는 분이 그쪽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되죠. 네, 내는 분이 가운데 쓰셔야 돼요. 맞추는 프로포터에 나올 텐데 아닌가?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아까 리허설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합니다. 제로부터 시작. BAP. 자 정답. 정답. 드라큘라. 어떻게 알아 이걸? 축구. 축구 아니에요.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사다리. 모르시면. 패스. 오. 여기 너무 어려워. 아 그 아니지. 그 헤드뱅이. 아니 이거 아니, 춤이 뭐가 있지? 그거보다 쉬운 거 있지 않아요? 요번에 거? 자 30초 지났어요. 패스. 패스. 자. 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물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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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지. 그. 패스. 오. 패스. 안돼 나 못하겠어. 와 문제 어렵다. 토끼. 오,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소리 내시면 안 돼요. 개구리. 다이빙. 아, 팬분들. 팬분들 말씀하시면 탈락. 뭐지? 저희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야, 끝났어요. 1분 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우유라는 개구리. 1분만 맞잖아요. 60초죠. 90초예요. 아 90초요? 아, 끝났군요. 어차피 1분 26초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 어렵다. 영재 팀 몇 개? 영재 씨 팀 세 문제 맞췄고요. 뭐냐? 되게 어렵다. 네. 아 근데 세 문제 맞추기도 어렵나? 일단 영재 씨 팀한테 네, 스티커를 하나씩 드릴게요. 아니죠. 이긴 팀한테. 이긴 팀한테. 아 이긴 팀한테 주는 네. 거구나. 태현 씨가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 팀이 할 차례죠. 네, 네. 저희 팀은 김찬현 형이 맞출 거예요. 예,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네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시작할게요. 시. 뭐라고 떨리냐 이게. 짝. 핸즈. 뭐야? 좀비? 야, 이거 어렵다. 야, 패스해, 뭘 패스해. 표정이 그래. 얼굴이? 아, 아! 도마뱀인데? 목도리 도마뱀. 아, 너무 쉽다. TT. 트와이스. 나비? 뾰로롱. 패스, 패스. 패스. 뭐야? 패스! 메이크업? 파우더? 화장? 기타. 와. 아, 너무 쉬워. 이거 뭐야? 아, 패스 이거. 잘한다, 근데. 고릴라. 잘 맞춘다. 홈런? 야구? 아니, 문제가. 배영. 잘 이겼네요. 아니, 뭐. 아, 이 정도만 할까봐요. 아니, 사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맞았어요. 아니야. 다른 건가? 다르지. 이거 아이스하키 아니에요? 정확히 저렇게 나와야 돼요. 어? 저게 뭐지? 뭘 패스하라고요? 패스. 시험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사랑해. 네. 네. 야, 이게 뭐야? 아, 테리포터? 둘리였어. 아니 뭐야, 되게 쉬운데요? 네. 몇 문제 맞추셨죠? 아니 그걸 영재 씨가 셌어야죠. 11문제요? 11문제요. 11문제요? 아. 와. 와. 우리 기가 막혔어. 아, 확실히. 아. 그러면 저희가 11개를 붙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 1개씩. 1개씩. 아까 리허설 했잖아! 자, 희찬 씨 하나 드리고요. 아, 근데 문제가 하나 드리고요. 오, 씨도. 네,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난다. 그죠? 아,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여기 서시면 떨리는 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문제 봤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대현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야죠. 자, 두 번째 리퀘스트는 네. 용구경이. 네. 이것이면 되네요. 네. 네, 입술보호제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입니다. 립밤님께서. 립밤님. BAP 상남자 컨셉 네? 컴백 넘나 기다려왔어요. 그동안 동고 동락하며 달려온 멤버들 그런 의미에서 텔레파시 게임 야. 한번 갑시다. 이것도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름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같은 아. 멤버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전으로 네. 네, 게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네.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네.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멤버에게 질문을 하면 네. 그 멤버가 대답할 거를 예상하고 저희가 스케치북에다가 답을 적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제 질문이 네. 빨강 또는 노랑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노랑이라고 썼어요. 답을. 그렇죠. 네, 그럼 저랑 똑같은 답을 적으신 이제 멤버분들에게만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종업 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업 씨가 일단 문제를 읽어주세요. 네. 종업이 제일 좋아하는 BAP 노래는? 네, 종호 씨 써주시고요. 아, 그럼 저희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종호 씨랑 거. 답이 똑같으면은 네. 종호 씨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BAP 노래 여기다 적는 거예요? BAP 노래요, 종호 씨 솔로곡 하면 안 돼요? 난 감이 왔어. 나도 감이 왔어. 감이 왔지. 나도 왔지. 감이 왔어. 바로 그거지. 이거지 이거지. 솔로곡 아닙니다만. 네. 네. 이거지. 그거 너가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네? 어? 아니 저는 나랑 감이 다른데. 자, 조시 다 감이에요. 적었나요? 다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시 씨 아직 안 적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해서는 안 돼. 자. 자, 자 그러면 아 이거 왜 떨리지? 우리 일단 우리 다섯 명부터 공개할까요? 아 좋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짠. 일단 힘찬이 형은 문댄스. 문댄스라고 적었고 저랑 영재 씨는 원샷, 그 중에 있는지 파워, 이 중에 있어요? 정답이 워리어 있습니까? 정답? 있습니다. 오~ 아, 왜 떨리냐 이게? 공개하면 되나요? 받고 싶다. 자, 그러면 정답이가 네. 적은 대답이 정답이 무엇일지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원샷인가? 문댄스 같은데. 자, 본인 하나, 둘, 셋 외치고 공개해 주시면. 네. 제가 하나 드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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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종업이가 저희가 이 원샷이라는 노래가 이제 그 처음에 가이드를 들었을 때부터 문댄스지. 그때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종업이가 이 원샷 노래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일단 그럼 영재 씨 하나 맞췄고 제가 하나 맞췄으니까 스티커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정대현 씨가 선두를 다루고 있네요. 네, 영재 씨 하나 드릴게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자, 네. 다음. 자, 다음 힘찬이 형. 두 번째 문제. 읽어주시죠, 문제. 힘찬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저 두 개인데 두 개 다 써도 돼요? 안 되죠. 하나만 쓰셔야죠. 아니, 그 두 개를 더 붙여요. 해보세요. 네. 아, 근데 너무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만 쓸게요. 아니, 글씨 쓰는데 그걸 주세요. 범위? 몇부터 몇 가지인지. 1부터 12부터 14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1부터 14이? 아, 이거 아는데. 아, 나 모르는데. 아. 컨닝하면 되나? 아는데.
아 뭐지 나 감이 안 와. 자 정답을 쓰는 동안에 조금 씨. 네. 생각해보니까 원샷이 왜 제일 좋은 노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원샷을 굉장히 저희 비라가 되게 잘 어울리는 제일 저희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난 감이 안 온다. 아, 아주 멋진 말입니다. 명언이 나왔네요. 우리가 입었을 때 가장 멋있는 옷이다. 자, 여러분 다 쓰셨습니까? 전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분 먼저 공개해 주세요. 다 드세요. 아, 네, 진짜 모르겠다. 자, 하나, 둘, 셋! 64, 8, 6. 자, 있습니까, 정답? 짝수를 쓰셨네요? 8번, 8번인가 보다. 정답 있나요? 아쉽게도 정답이 없습니다. 아, 뭐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시나요? 저 같은 한 번 더 기회 주시나요? 어제 다 정답 없으니까. 6, 자, 홀수네요, 홀수. 자, 빨리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 뭘 적어요,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하는 숫자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을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알 것 같아요. 옛날에 형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 적으셨나요? 가시죠. 네. 참 단순해. 가시죠! 자 하나, 둘, 셋! 제! 오, 오. 정답이 있나요?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안 보신 것 같은데. 안 보고 있다 그랬어.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아. 우와! 진짜 형이 옛날에 3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죠? 왜죠? 모르겠는데 전 3이랑 7이 좋아요, 그냥. 맞아요. 그 7이죠. 나 7 했는데. 그래서 하나 적으라고. 3이 어디죠? 어느 나라에서 좋은 숫자라고 막 평상이 좋다 그랬는데. 그냥 뭐 3 좋아해요. 산삼도 좋아하세요? 홍삼, 인삼 이런 거. 네, 영민 씨 축하드립니다. 자, 스티커 두 개. 그래서 형이 고깃집 중에 삼삼이네 좋아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현 씨. 자, 다음은 제 차례네요. 네. 저희 문제는 대현의 매력 포인트는? 이것도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범위를 정할까? 얼굴로 할래요? 아니면은? 팬분들이 아시는 한에서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아니요, 그게 많이 궁금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뭐 팬분들 모르는 쪽에서는 뭐 자신 있는 뭐가 있나요? 왜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인터뷰 같은 데에서 언급했던 걸 말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굴 중에서. 아, 오케이. 아~ 감았어요. 아, 저는 대현이가 뭔가. 근데 이건 제 기준입니다. 네. 제 기준이에요. 네. 전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항상. 대현이가 몇 개 있거든요. 아, 나도. 뭐야, 몇 개가 있다고? 대현이가 몇 개가 있죠. 팬분들이 건치 막 이런 거 아니야? 건 팬분들이 좋아하는 대현이의 그런 그게 있는데 얼굴에 하는 거죠? 그럼요. 자, 그럼 대현 씨 저희 다섯 명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자, 다 준비됐죠? 영재 씨 끝내주세요. 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인정. 세 명이 지금 미인점은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이거 여기가 아닌가요? 아니 이거 살치살은 뭐예요? 예? 네? 살치살은 뭐예요? 원래 재밌으려면 애교살 쓰고 3분에서 시작도 써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해. 이해죠? 눈밑점. 자, 눈밑점이 네, 눈밑대청. 눈밑점이 두 명이 나왔고요. 입술이 두 명이 나왔고요. 미인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건... 아니요, 제가 잘 착각했어요. 눈물? 눈물점. 네, 오케이. 눈밑점. 답이 있나요?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그럼. 여러분들. 없다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굴이야? 얼굴이요. 단순하게 생각해 주세요. 예. 네.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눈, 코, 입 중 하나군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입술을 아니니까. 혼나간지. 하이. 준비되게 됐습니까? 감이 왔어요. 나도 감이 왔어요. 감이 왔습니다. 저도 감이 왔어요. 자, 네. 다섯 명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잘생기네. 또!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같은 생각했구나. 일단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진짜요?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나야, 나.
셋! 눈! 아~ 아, 이렇게 해서 영재 씨가 1등으로 선두를 달리게 되네요. 착하면 적이죠. 자, 봤지? 네? 너 봤지? 야, 너네 아, 너무 붙어있는 것 같아. 자, 스티커 3개. 자, 다음 문제. 네. 왜 눈이에요? 저요? 네, 알았어요. 저는... 자, 다음 문제. 왜 눈이에요? 안 할 건데요. 영재 씨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해요. 방송 안 할 거예요. 자, 영재가 길을 걷다 동물을 만났다. 그럼 그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 아, 하이에나. 영재가 길을 걷다 동물을 만났다. 앵무새.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저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자, 이거는 힌트를 주고 합시다. 네. 아, 이거 재밌게 한번 가나요? 넌센스로 갑니다. 넌센스요? 이건 넌센스로 갑니다. 아... 영재가 길을 걷다. 이게 뭔데 재밌냐? 동물을 만났다. 그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 자,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저 그 말장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어요? 아, 뭐예요? 아, 아니, 아니, 힌트가 없어요? 힌트요? 넌센스가 힌트죠.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냥? 넌센스? 네. 알았어요, 말해주세요. 저 질문의 포인트예요. 질문의 넌센스인 거죠? 그렇죠, 질문의 넌센스예요. 네. 무슨 자, 아, 찾아? 아, 지금 아직 못 찾고 있군요. 어, 자, 적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 억양을 잘 파악을 해보세요. 영재가 길을 걷다 동물을 만났다. 그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 자, 듣기평가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가 길을 걷다 동물을 만났다. 그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 말이 아니야, 말이야. 말이 할 것 같은데. 자, 시간 제한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동물이 아니라고? 그 동물일 수도 있고요. 뭐 동물이 아닐 수도 있고. 네. 7!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길을 갔다 동물을 만났다. 그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 뭐 예를 들면 뭐 수동물일 수도 있고요. 어, 대충 답이 오시죠? 나 잘못 적었다. 아, 대신 길을 걷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길을 걷다 만날 수 있는 거를 적었습니다. 자,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자, 5초 안에 적어주세요, 답을. 5, 자, 4, 3. 잠깐만! 지금 작가님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팔을 계속 돌리고 계세요. 네, 빨리. 네. 네. 자, 정답 적어주세요. 네. 아,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자, 나도 몰라요. 자, 다 적으셨나요? 네. 적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개하세요. 길동물 안물 안물 재밌네요. 안물 괜찮은데요? 안물 괜찮았어요. 안물은 반 정도 줄 수 있어요? 길동물 아 너무 1차원적이에요. 아 뭐야 답이 없는 거야? 구동물 개곡물 여러분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자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정물. 야. 아, 이걸 맞지 영재. 안무를 제 개인적으로 제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영구형 스티커 하나. 네, 영구형 이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영구형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껏 했던 헤어스타일 중 영국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한 아, 것은? 이건 알겠다. 뭐라고 적어야 돼? 왔다. 왔어. 뭐,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걸로 하죠. 왔어. 어, 이거는 저희 담당 헤어 선생님을 공격하는 질문이 대답인가요?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맞죠? 저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어렵다, 이거. 영국형이라면 답을 이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닐까? 자, 저희 다섯 명이 네 돌려볼까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삭! 답이 있나요? 포마드, 올백, 드레드, 빡빡이, 배드맨! 전 배드맨 앨범의 영국형 머리. 답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너 뭐였냐? 저예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공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따라. 와! 야, 대박이야. 와! 와, 대박이야. 와! 정확히 활동명까지 제가 적었는데. 아. 부자 봐라, 마. 좀 봐라. 자, 조금의 의심이 가득.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적었어요. 알았어요. 그렇지, 아까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 왜 이렇게 재밌니? 자, 젤로 씨 읽어주세요. 젤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이거 어떻게 알아? 이번 연도예요, 젤로 씨? 힌트, 영화관에서 봤어요? 예. 이번 연도에? 예, 그렇죠. 누구랑? 누구랑 봤지?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번 연도에 봤나요?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하반기입니다. 너 봤냐, 같이? 하반기요? 네네. 한 두 달 이내로 봤어요. 아, 오케이, 감았어요. 너무 어렵다, 두 달이면. 난 감이 안 장르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장르? 힙합인가요? 안 돼요, 안 돼. 발라드예요? 네? 장르까지는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자, 액션, 그러면 약간 액션이 섞여 있어요. 약간 액션. 아니, 그 약간은 아니고 액션이 섞여 있어요.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냐? 왔네, 그 이름. 왔네. 네, 어디니, 그거? 왔네. 그 뭐지, 이름을? 범죄도시. 범죄도시. 야, 내 명성 죽이는구나. 아니, 아닌가? 아니, 하나쯤 틀려도 돼. 자,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까고 있을게요. 자. 자, 일단 저도 범죄도시. 범죄도시야. 왜 본인이 틀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티커 하나씩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희가 한때 범죄도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젤로 씨가 그때 못 봐가지고 아 형 저 빨리 보러 갈 거예요, 빨리 보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담아주지? 영재 씨, 저 영재 씨 벌써 스티커 다섯 개예요. 아, 잠깐만, 영재가 다섯 개면 다섯 명 다 맞춘 거네? 맞구나. 너 빼고? 네? 젤로 씨 빼고 다 맞추네. 그러네. 젤로 씨 다 맞추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벌칙은 없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 이거 벌칙은 없죠? 네! 자, 바로!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다음 리퀘스트로 넘어가야죠. 네, 또 이렇게... 아니요, 다음 리퀘스트를 네. 건너뛴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큐카드 10페이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10페이지 이동? 10페이지 이동! 자, 아무튼 재밌는 리퀘스트 많이 보내준 베이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스티커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일단 이거 좀 치울게요. 네. 네, 스티커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네. 종호 씨 몇 개예요? 저는 두 개요. 홍철 씨는요? 저는 두 개입니다. 저는 세 개요. 전 다섯 개요! 동우 형 두 개. 네. 젤로 씨는? 없어요. 빵 개. 아, 그래서 벌칙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구나. 자, 네,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요, 영재 씨입니다. 아, 이거 뭐죠? 멘트가, 이게 미댕그릿에서 이제 준비한 선물과 이 베이비분들이 만들어주신 따끈따끈한 티셔츠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내일 입고 인증샷. 안녕! 제가 이거를 공항 패션 아니 이거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 끝나면 라디오 가는데 라디오에 입고 가도록 라디오에 입고 가도록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입고 인증샷 남기세요. 라디오 그 보이는 라디오니까 아닌가요? 아니 인스타그램 라디오 아니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그래도 네. SNS 올려주세요. 아우. 네, 일단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여러분. 네.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박진감 넘치는 게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2017년 이제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내리세요. 2017년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분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또 애들 아쉬우게 너무.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 아쉬우긴 너무 저희가 또 이제 베이비 분들을 위해 만든 노래가 있잖아요. 예. 네, With You를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악 방송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는 거 알죠? 네. 네, 미댕그리 VIP 편은 MA 홈페이지에서 또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거기에 또 무대에서 보지 못한 모습도 업로드 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K-POP MAX 1 M-WAVE 미댕그리 BAP편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집중! 오케이. Thank you for being with us during the great with BAP. Cheers.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희 BAPSI.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처럼 내 안에 몰아친 기억 You know 더 난 버틸 수 없어 위태로웠던 시간에 발끝을 담고 순간 Just break down 무너지고 슬벗어나려 해도 풀리지 않는 생각들 날 집어삼키는 공허함 속에서 숨죽인 채로 chasing you 어디선가 바람처럼 하나둘씩 꺼져가는 불빛 속엔 내 맘속의 희망들도 조금씩 사라져가 멈춰버린 세상 속에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난 너를 생각해 슬픈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준 환한 미소를 짓던 너의 모습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같아 너의 모든 걸 내가 지켜줄게 Forever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네 곁에 있을게 언제까지나 Forever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넌 혼자가 아냐 내 손을 잡아 함께 있을게 나도 보고 싶을 땐 꾹 참았어 나도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you 넌 내 맘을 채울 마지막 단추 네가 외로우면 나도 외로워져 내게는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하루 온종일 너뿐인데 넌 어때 you and me 우리 함께라면 everything is okay 슬픈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줘 We do.
redo, my bab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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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